양현석 아내 연주 러브스토리.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양현석입니다.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969년 12월 2일 생으로 만 44세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로서 성공을 했고, 연예 기획자로서도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재단을 만들었고, 꾸준히 좋은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일까요? 양현석 아내 연주 러브스토리. 양현석 아내 연주에 대한 이야기는 양현석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양현석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잘 내조하고 있으며 양현석이 지금의 자리에 성공하기까지 늘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양현석 부인 연주의 러브스토리 역시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양현석이 힐링캠프에 출연을 하여 아내 연주와의 비밀 연애를 공개했기 때문이지요. 양현석 아내 연주는 1981년 3월 9일 생으로 양현석과 12살이 차이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띠동갑이지요. 양현석 아내 연주는 2002년 걸그룹 스위티로 데뷔를 했는데요. 양현석은 연주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녀의 친오빠인 잭스키스 이재진의 방송에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단 2에서 3초 만에 내 마음에 들어왔고 1997년 겨울 연주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면서 첫눈에 반한 연주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현석은 내 이상형이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스위티 중에서도 연주가 제일 작았고 나이도 제일 어렸다고 했는데요. 스위티가 가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밀어주었다면 지금보다는 잘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했다고 했지요. 양현석은 스위티가 방송 활동을 접었을 때에 2002년 용기를 내어서 연주에게 고백을 했고 9년의 열애를 끝내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이연주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마저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자는 생각에 결혼을 했다. 아내와의 결혼은 운명인 것 같다고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현석은 2010년 걸그룹 스위티 출신의 연주와 9년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첫딸 유진 양을 얻었고 지난 2012년 5월 둘째 아들 승현군을 얻었습니다. 양현석 연주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연주가 양현석을 내조하는 모습 그리고 양현석이 연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연예인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현석 동생 양민석. 양현석은 현재 동생 양민석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석 동생 양민석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분율 역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현석이 가수 쪽을 전담하고 있다면 양민석은 배우 쪽을 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양민석은 양현석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YG엔터테인먼트를 양현석과 함께 이끌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기획사로 만들었습니다. 양현석 형 양홍석도 있는데 양홍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민석은 구혜선과 차승원 등을 YG로 영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탄탄한 연예기획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에도 소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과 동생 양민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획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